끝맺음을 잘 못하면 운기 자체가 안 돈다 그러거든요, 제가. 좁아져 있을 때는 사람들이 괜히 사람들 단점밖에 안 봐요. 들어오는 운기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라고. 근데 하나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질문 드려보고 싶은 건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상승.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있거든요. 지금 하는 일 너무 싫어가지고 막 이직을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든 뭔가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게 내가 지금 하는 것도 끝맺음을 잘 못하면 운기 자체가 안 돈다 그러거든요, 제가. Nope. 운기가 돌 때 내가 마무리를 뭔가 잘해야지 실타래가 풀려나가듯이 뭔가 풀려가면서 운기를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라도 최대한 잘 마무리를 하고 운기가 들어오는 시점을 제가 얘기를 드려요. 그 운기에 맞춰서 하는 걸 잘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들어오는 운기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라고. 근데 하나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버금가는 게 있어요. 행위에 버금가는 게 좋은 방법. 행위라고 하면 굿이랑 치성 이런 거에 버금가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이 딱 닫힌 마음으로 좁은 마음에 가진 계신 분은 행위를 아무리 해도 운기를 많이 못 받아 먹어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마음 자체도 아유 뭐 되겠지. 난 뭐 어차피 될 건데.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되겠지. 이런 정도의 마음을 좀 열고 있어야지 운기를 탁 받아 먹을 수 있어요. 닫혀있으면 운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아져 있을 때는 사람들이 괜히 사람들 단점밖에 안 봐요. 아우 진짜 숟가락 왜 저렇게 들어 뭐해 이렇게 하나같이 다 거슬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런 마음 상태로는 운이 들어오는 때라 그래도 운기를 못 받아요. Nope. 근데 운기가 안 도는 시점이라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답답해도 조금이라도 더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 내는 한창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왜 이 세상에서 나만 왜 이러지? 나는 어린데 왜 이렇게 불쌍하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기도할 때부터 아, 나 잘 될 거야. 아, 나 뭐라도 다 될 거야. 근데 속은 불안하죠. 불안한데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운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거는 위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겪었던 것랑 눈으로 보이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조금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표정 지으면 나는 겁을 먹게 돼. 왜냐면 더 파고들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매우 곤란해지거든요. 지식이 얕아요. 저도 선생님 말씀에 되게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찍고 있어요, 이걸? 된다. 봐봐요. 얼마나 혈색이 밝아지셨어요. 처음에 저 봤을 때가 작년이었는데 또 얼마나 시커먼 얼굴로 봤는데요. 얼마나 많이 밝아지셨어요. 이게 바뀐다니까요, 진짜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없어요. 서서히 바뀌어야 돼요. 끝.